안녕하세요. 평대차변 벼락대 진동영아입니다. 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마이티 TV. 잘만 바꾸면은 운명을 바꾸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. 사주팔자는 바꿀 수 있어요. 우리가 타고난 사주팔자대로 산다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. 우리가 스스로 바꾸면서 살아야 되거든요. 아무리 잘해도 나는 안 될 거라는 게 이미 정해져 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 낙이 없잖아요. 그죠? 껴나가요. 사주도 바뀔 수가 있어요. 사주팔자 8자인데 8자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. 융화가 안 되던 게 융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. 시켜가지고 내 사주를 바꿔서 이게 나쁜 거는 비켜가고 좋은 거는 내가 얻어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개명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개명을 하면은 자신의 어디 사주를 보고 제대로 좀 알고 바꾸면 되는데 부르기 좋은 이름, 듣기 좋은 이름 이런 걸로 선택을 하더라고요. 그 또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갖다가 이게 잘 좀 부여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보다 보면 오행을 같이 섞어서 보거든요. 그 오행에서 부족하거나 우리가 사주에 보면 열두 천간지지가 있잖아요. 거기에서 부족한 걸 갖다가 어떻게 채워주는 한계에서 우리가 사주를 바꾼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꼭 이름이 아니라도 구태여 이렇게 꼭 내 사주에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그냥 자기 이름이 원래에 지었던 이름이 차라리 더 나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. 본명을 들어보면은 어른들이 지을 때 그냥 짓지는 않았더라는 이야기죠. 근데 새로 지은 이름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고 전에 부르던 이름은 뭐 하다 못해 미수가 영자가 이래 되어놓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. 그 이름이 훨씬 낫더라고요.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. 네, 그 돌림자를 쓰는 집안들이 있잖아요. 예예. 예. 근데 그 돌림자를 쓰는 집안들 중에 그 돌림자를 안 쓰는 사람들. 남자들은 거의 돌림자를 많이 쓰는데 여자들은 돌림을 안 쓰거든요. 여자들은 원래 돌림자 잘 안 들어가요. 원래 안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남자들도 돌림자를 두고 한자가 또 남잖아요. 그죠? 그걸로 갖고도 충분한 거죠.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는 호적에서는 바꾸면 안 되겠죠. 따로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만드는 건데 꼭 이름 아니라도 우리가 이게 사주를 갖다 어느 정도 바꿔서 곤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름만 아니라도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.